소울 파이어 여러분, 허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에서 한 4일차 5일차 됐어요. 며칠차지 지금 감각이었어요. 맨날 컨텐츠 밤새 찍다 보니까 이제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고 수염도 여기 많이 자랐죠. 괴롭겠네. 형님 그림 수염보단 나아요. 아 이게 훨씬 낫지 않지? 이거 훨씬 낫지 않소? 자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에서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보시면은 바로 바닷가에 굉장히 죽여주는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저희 캠핑카가 있는데 요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 아가리 닥쳐라 진짜 뒤진다. 자 근데 요 캠핑카를 사용을 한 번. 진짜 뒤진다. 자, 요 캠핑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요 캠핑카를 사용할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낚시가 뉴질랜드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잡자마자 요리를 한 세 가지 하려고 합니다. 잡자마자 처먹는 컨텐츠예요. 자 그래서 잡은 걸로 회로 한번 뜨고 구워서도 먹어 매운탕 해가지고 한번 쭈뼛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낚시를 던져봐야 되는데 낚싯대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원투대랑 드론 낚시가 진짜 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초짜 형이 몰래방 하실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요. 몰래방 하려고 저렇게 하나하나 다 던져놓고 그냥 딱 기다리면은 고기가 물면 드릭이 쭉 풀려나가는 그런 구조로 하는 낚시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던져서 잡히는 것도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낚시하러 가는데 혼자 낚시하기 싫어요. 저분들이 같이 해줄 거예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이제 캠핑카에 아주 예쁘게 세팅할 건데 형님 나 헬프 형님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지금 바람은 많이 부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일단은 타프가 필요해요. 이야 진행을 잘하세요 진짜로. 뉴질랜드 유재석이요. 야 이거 타프 기가 막힌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아 대가 있구나. 오 야 끝내준다. 와 컨텐츠만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다 준비했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캠핑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야 이거 그림이다 진짜. 미쳤어요 여기. 평생 살고 싶은데 또 현실적으로 그러진 못해도 한 달 살기라도 진짜 나중에 하고 싶어요. 쥐팡이 태어나면 진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형님 저희 만나 주실 거죠? 당근이죠. 오브코스. 자 여러분 이제 낚싯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가오리. 어, 어디 가오리요? 가오리? 우와 씨. 우와 보이시죠? 저건 몇 킬로 가요? 한 50, 60 킬로 가지 않아요? 70 킬로 가까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 이게 뭐 아쿠아리움이요? 형님 거 그거 물레방아 그거 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오리 뒤지는 거요. 지금 초짜 형님은 낚싯대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어 야 일로와 일로와 꽃이 일로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앞까지 가오리가 와요. 어딨어? 여기 만져보게요? 잡아보게. 조심해요 형님. 꼬리 세운 거 봐. 와 저 꼬리가 반경이 없어요. 위아래로 180도 다 돼요. 그래서 가오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다 오! 오! 지렸다. 근데 떠나질 않네. 미끼 냄새 때문에. 저번에 하나 줘봐. 캐치! 아, 형님 받아 먹으셨어요. 아, 가지 마! 저거 먹어. 어, 온다. 정글이 떨어진대. 저거 먹어. 앞에 거 먹어. 앞에 거 먹어. 아니 마돔이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 가오리야 잘 살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가오리로 지금 워밍업 했거든요. 저 가오리 지금 개맛있는데 저거. 저거 근데 현실적으로 잡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끼는 카와이라는 물고기를 손질을 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카와이라는 물고기는 우리나라 고등어에서 굉장히 큰 버전이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두고 이거는 드론 낚시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날아라 뽀찌야. 자 가자. 자 이렇게 쭉 출발하고 여기에 스프를 풀어놓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오, 몇 미터 날리실 거예요? 가깝게 한 300m? 가깝게 300m. 자 여러분 이 드론 낚시가 조과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원투 던지는 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드론 낚시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뽀지야 빨리 와. 뽀지 제 손에 출하 가능한가요? 드론 밑으로 가. 아니야 뽀지 이쪽 왔다. 어 이쪽 왔다 이쪽 왔다. 드론 바닥에 내려요. 드론 바닥에. 이거 한 마리 잡기 좀 아쉬운. 아 한 번에요? 한 번에 한 두세 마리 잡아야 돼.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오케이 이거 바로 해동합시다. 오! 야, 저기 잡네. 야, 일로와. 야, 드랙이 쭉 풀렸어. 형님, 물레방아. 와, 예. 라인이. 야, 라인 다 풀렸네. 다 풀려버렸습니다. 야, 소리 차이지다. 드랙 소리, 이거. 있어요? 또 있어? 쬐나 보네. 아, 먹어, 쬐다. 아, 일단, 입지르면 다시 부를게. 터졌네. 보여. 터졌어. 우와. 야, 야, 상어 아니야? 상어? 어? 상어 아니에요 진짜? 바늘 아예 다 털어갔는데? 뚝 끊었다. 끊었어 이거. 상어 어. 같네. 형님, 이따 불러주세요. 보세요. 불러야 그래. 와, 나 가오리 잡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거 입주로 나거든요. 이거 박을라 했는데. 이야, 툭툭 칩니다. 툭툭. 오, 야. 뭐 던지자마자 그냥 원투에 그냥 툭툭. 이거 뭐 원투 대 루어 해야겠어요? 계속 툭툭 쳐. 한번 보자. 오, 야. 야, 이거 가오리 아니야? 아니야. 이게 가오리는 질겅질겅 씹거든요. 한국에서 아. 노란 가오리 잡을 때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두둥.
두둥 이렇게 움직이는데 장난쳐가지 마. 야, 이거 아가리가 큰 놈은 아니에요 지금. 잔챙이에요 그죠? 이게 확 당길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텐션 주고 기다려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드론 낚시를 걷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형님 무거워요? 일단 하나는 걸려있겠죠? 낚시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기가 쉽지 않은데 뉴질랜드 분들 다 자신감 있어요. 고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드론 낚시가 거의 300m 가까이 갔기 때문에. 뭐야 내 거 왔다. 야야야야야 제 거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이제 팡이님이 한번 랜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또 드론 낚시 랜딩 해봤죠. 이지? 오야 한번 툭 쳤어. 오 쳤었어. 참돔이야. 참돔회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소. 거의 다 왔나 보다. 이제 한 150m 남은 것 같아. 아 이제.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더러워. 아, 개더럽네. 아우 씨. 끝이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참돔을 하루에 임당 7마리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마리수라고 해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아니야 여기로 넘어가. 한 마리 같은데. 어? 뭐야? 빠졌나? 아 뭐야? 아 빠졌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요거 왜 빠진 거 같소? 여러 마리를 잡으려고 기다렸더니 너무 욕심 부렸어. 아깝다. 괜찮아요 대기 밭이기 때문에 또 잡힐 겁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팔딱이는 것까지 봤는데 앞에 다 와가지고 라인 뺄 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참돔 같았습니다 참돔. 아 참돔에 개 처먹고 싶다. 초배 드러나시 다시 한번 더 잘 가보지. 빵이 거 내려오는지 좀 됐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소. 있으니까. 아 없습니다. 미끼 그대로 있네. 왔다. 입질했어? 드론 드론 입지.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하나 던져둘게요 빨리. 자 이렇게 해주고 드론 낚시 걸려있거든요. 걸려있죠? 걸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마리 잡으려고 또 욕심 부려야 되나? 아이 한 마리만 일단. 그러지? 한 마리 걸려있는 거 요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 오마카세에 사용할 수 있게 됐군요. 우리 오 뭐야? 야 사이즈 좀 되는데요? 우와 이야 드레 풀린 거 봐라. 참돔 나왔으면 좋겠다. 아 나도 참돔 해 먹고 싶다 오랜만에. 되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선수교대 하겠습니다. 선수교대. 자 빠도미 채널 선수교대. 빠도미 채널이라고 두 분이서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채용이라 그게 형이랑 동생 딱 느낌이. 닮았다 소리 많이 듣죠? 아 안 들어요. 야 나는 끄덕끄덕하네. 형이 어때요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 한 4-5 정도 될 것 같아. 4-5자 적당한 사이즈 4-5자 대물이라고 절 100번 하겠다. 온다 참돔이다 참돔. 어유 참돔. 이야 사이즈 좋다 진짜. 4-5 되겠다. 자 참돔회를 바로 또 맛보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참돔을 잡았는데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사이즈는 딱 4자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바로 회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참돔을 회로 맛있게 먹으면 또 피를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울 때 해서 물에 자 이렇게 담아서 풀면 됩니다. 숨 쉬면서 피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만 둘게요. 회는 누가 뜰 것이오? 제가 뜨겠어. 아. 형님 물레방아 뭐 소식 없어요? 지금 미끼 갈고 있은 게 좀만 지댕겨봐. 자 여러분 참돔 피 빼는 동안 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걔가 지금 성게 안에 손 넣어가지고 성게알 파먹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어유 손이 안 닿네. 이거 어유 맛있어. 어유 손이 안 닿. 어유 맛있어. 어유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피가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해. 이거 먹고 해야 돼. 자 먹고 건져봅시다. 예, 일단 자동방으로 몇 마리 걸릴지 모르니까 먹고 할게요. 자 요 비늘은 여기 땅에서 치면 안 되고 물 쪽으로 가가지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시 물이 차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비늘은 어차피 생선들이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죠? 당연하지. 거기서 걔네들 살면서 비늘 한두 개씩 엄청 많이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닷가 쪽에서 이제 비늘을 쳐주는 거예요. 야 그 비늘치기 좋다. 이 비늘치기는 큰 생선들을 할 때 쓰는 비늘치기인데 대신 단점이 튄다는 거죠. 지금 온몸에 다 튀었어. 집에 가면 혼났네. 아 집에 안 들어가지? 여기 다 유부남이에요 지금 우리 다섯 명이. 여보 사랑해. 자 이렇게 비늘 다 쳐줬고. 잠깐만 저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네. 미치겠네. 자 내장이랑 싹 빼줄게요. 참돔에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서. 오 깔끔해. 뉴질랜드 참돔에는 무슨 맛인가 겁내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 수질에 따라 맛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여긴 기가 막혀버리고 좀 있으면 인어공주도 나오고 고마워. 홀리코리아님 봤다는데. 아 피 너무 깔끔하다. 자 솔로 싹 문대줄게요. 자 여기 물에다 어우야 이거 진짜 천연이다 천연. 자 형님 이거 병기솔 맞죠? 어 맞아. 이렇게 아 로나 깔끔. 자 내장은 챙겨서 올라갈게요. 저기 한국인 분 또 할아버지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쪽에. 회 좀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아 안 좋아하시겠다. 아까 저한테 그랬어요. 홀리코리아님은 아는 사이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홀리코리아님이 일정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홀리코리아님한테 스시집 할아버지라고 하면 돼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접 드셔보세요. 했다가 귓방맹이 쳐가지고. 우와 자, 이야 살 보세요. 와 미쳤다 오야. 오 형님 실로폰 제대로 한번 타주세요. 도레미파솔라시고.
라삭사무라이. 반대편 제가 또 해볼게요. 선수교체. 자 형님이 등타기 했지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라삭라삭라삭 딱 해가지고 이게 살 뭐 많이 안 먹을 거죠? 이거 뭐야? 많이 안 먹을 거죠? 이렇게 하면 욕 먹지 않아? 지금 껍데기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삭사무라이. 탁 뒤집은 다음에 어때요? 야이씨 야이씨 형이가 이거 매운탕 끓일 걸 대부분 해서 이렇게 살을 많이 남겨놨다고? 아 이거 지리 이따가 할 거예요. 우리 형님 순발력 기가 막히게. 이거는 진짜 이따가 매운탕에 추가로 넣어서 그냥 한번 쭉 끓여보시죠. 킵 해둘게요. 킵. 갈비뼈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 그 갈비뼈 이렇게 하죠. 아니 없는데? 하나도 없잖아. 초짜 형님 어 했어. 아니 기가 막혀버리네 이거. 원래 스시는 얇게 떠먹는 거야. 야 이거 얇게 한다고? 나 다음에 뉴질랜드 초짜 형님이라고 해. 아 미안. 아 뭘? 아 형 미안하면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개쓰레기 되잖아요. 자 껍데기.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어기야기 열아차. 라사 사무라이. 자. 해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필렛을 굉장히 예쁘게 떠야 되는데 조졌어. 보여주세요 아. 형님. 회칼. 뭐야? 어쩐지. 아니 어쩐지 너무 안 되더라고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까망이 형 대단하다. 아 여러분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회를 떠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심지어 이 나라 사람들 회를 안 먹는데 우리 여기서 회 떠먹고 있네. 오마카세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진짜 헌터빵한테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개쓰레기 많이 좋아요. 제가 형한테 빌빌 붙어 살잖아요. 고마워 헌터빵. 억울합니다, 조차 형님. 형님, 오래 살고 쓰요. 잘 빨지. 자. 형님, 솔직히 여기 별 다를 바 없는데요. 기가 막히게 똑같구만, 뭐. 잘 빠네. 아, 뭐야, 막.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거기 아니요. 라사스 사무라이. 에헤이. 뭐요. 탕. 터치. 자, 가운데 뼈 날려주고. 형님, 이것도 날려주세요, 뼈. 자, 필레 차이를 보시오. 이거 뭐야, 걸레야, 뭐야, 씨. 나 뉴질랜드 형님이라고 나. 고마워. 진짜 쓰레기인 줄 알겠다, 나. 여러분, 저 개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켜는 동안만 갑질할게요. 어차피 끄면 개쩌맞으니까 더 두껍게 썰어, 이래끼야.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아, 뒤로? 또 참돔은 요게 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렇지요. 형님, 이거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 잘 치네. 뻥치지 마. 개쓰레기 될 거니까, 그냥 오늘. 자, 여러분, 요렇게 차곡차곡 다 손질해서 쌓아보도록 할게요, 꽃으로. 이야, 섬세한 거 봐라. 와. 참돔꽃이 피었어. 이야. 자, 여러분, 회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고추다. 야, 이게 이렇게 어? 오동통통 해야지. 이야, 와사비. 초베르. 이야. 맛있다. 와, 미쳤어요, 미쳤어. 와사비 진짜 세다. 확실히 틀리긴 틀리네. 와, 개쎄다, 와사비. 와. 경상도 지방은 요 된장을 말아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된장 말라 먹어볼게요. 추비로 말했다, 미안해. 와, 진짜 쓰레기. 쓰레기로 만드네, 사람을.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된장이 맛있다고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네. 역시 얘는 초장이. 초장 맛만 나는 거 아니야? 괜찮지? 전 좋은데요? 전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약간 부족하다 진짜. 근데 다음 타자 걸려있어. 보통 한국에서 하면은 하나 걷고 다 요리 끝날 때까지도 아예 안 잡히죠? 안 잡혀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잡아야지 그 걱정하고 있는데 와. 아 이거 결 나 있는 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찌기더라고. 아 그 결이 초베르? 아 정말 찌기네. 찌기죠. 없는 게 더 낫긴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한 점 가게 잡고 먹고. 무관이 불평하게 내가 먹으면 되지. 위안해 가고구만. 드시죠. 어 빨리. 주베름. 또 안 주면 저희 어제 엄청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아 진짜 미치겠어요. 신체 나 29세라고 막 다 때리고 우리. 다음 횟감 걷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다음 횟감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얘는 진이 다 빠졌어. 손맛은 없겠다. 무게감은 조금 있네요. 오 GT였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에 잡힌 거 9위 가겠습니다. 9위 18. 야 너 네. 뒤질래. 야 친다. 어 친다. 뭐야? 우와. 와. 트레발린가? 참돔이에요? 두 마리. 참돔도. 야 참돔. 오 트레발린. 우와. 참돔 두 마리는 빠도니님이 집에서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두 마리 가져가시고 저희는 트레발린. 와 트레발린. 오자 되겠는데요? 오자 되죠. 오자. 참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먹어자. 자 이제 트레발린 손질 해보도록 할게요. 구이용으로. 자 그럼 또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손질 포인트. 저거 뭐예요? 여기는 빠도미님 수산시장. 일단 비늘을 뱉게. 어 임마 이거 임마. 방생해줄 거 아니야? 방생하는 순간 형님도 같이 방생되는 거지. 일단은 보통 없이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이거 심해를 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친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먹을 거기 때문에 방금 뭐예요? 아이고 사전 두들겨 패네.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영상 킬 때만 날 쓰레기로 만들고 끝나면 야 헌터빵
새끼야. 이거 파이가 하는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다 이거 척이에요, 척. 에이씨. 어허. 이게 뭐시오? 돌팔이요? 아이고 이거 저 진다. 아이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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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내장 싹 다 조져주고. 아이고 허리. 형님 허리 안 아프잖아요. 애가 셋인데.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있으면은 구우러 가시죠. 그럼 이 내장은 챙겨주도록 할게요. 너는 올라가자. 야 이거 회를 먹어봤는데 회가 일품이어가지고 생살 보니까 침 나오네. 돼지. 안 좀 먹었잖아. 예 형님. 아 죄송해요. 아, 배고프단 말 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거. 아 새끼야 똑바로 해. 야 이게 참치회 같아요 살이. 그럼 네킨으로 핏기 좀 쫙 닦아줄게요. 어우 깨끗하다. 갈비때 날려주겠어. 그냥 순살로다가 바로. 응. 아우 롯나 깔끔. 자 이렇게 해준다. 살짝 칼집을 쥐어주도록 하겠어. 야 맛있게 들어간다 칼이. 아 또 벌집 내버리네요. 이야 살살 요정돼서 안에 딱 박아버려야 돼. 다음 매운탕거리. 근데 뭐 드론 빼고 아무것도 못 잡네 진짜. 드론 없으면 뉴질랜드 낚시 안 돼요. 나라라 보지. 이야 자 번호 딱 해가지고 자 후라이팬 팅. 켜마자 입줄 알았어. 우와 이거 큰데요? 와 드론 이거 미쳤다. 빵이야 좀 담아주세요. 안 돼요 형님. 재밌어 손맛 좋아. 형님. 많이 했어요.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예스! 체크야! 왜 때려요? 야, 또 개쓰레기 하네. 영상 키면 안 때린다 했잖아요. 영상 끄고만 때린다면서. 선수님, 좋지? 지금 손맛 개쩔어요. 그니까 지금 좋지. 지금! 지금 좋지? 지금! 아, 진짜 왜 그래요, 형? 한국 죽어라. 죽어. 죽어. 어때요? 뭔진 모르겠어. 원래 저희가 저 요리를 끝내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돼가지고 일단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왜 안 오세요, 형님? 머리 아파,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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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요? 물꺼? 참돔! 왜 이렇게 손맛이 좋았지, 근데? 아니, 뭐야? 아, 이 참돔은 시시하구만요. 피름이 아니에요, 피름이. 거만해졌다, 이제. 한국 가면 참돔 노래를 부를 거면서. 솔직히 마지막 요리에는 카와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잡아야죠. 아, 아하. 바로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는 동안 후라이팬 이거 해가지고 빨리 기름 부어야 돼. 어, 자,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eat delicious. 자, 이렇게 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름 담가줬거든요. 우와. 우와 소리 죽인다.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도 죽인다. 이야 뒤집어 죽였어. 우와 기름 기버. 자 여러분 저 튀겨지고 있는데 드론 낚시 던지자마자 또 오고 가오리 이렇게 또 왔습니다. 와 우리야 일로와. 온다. 우와 까마귀 먹었으면 좋겠다. 방울 소리 때문에 미치겠네. 신경 쓰여가지고 먹는다. 까마귀 던져주고 먹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저희가 가오리 낚시를 조만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거 잡히면 먹을 건데 저렇게 큰 거 잡고 나서 놔줄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신경 쓰여 죽겠네 저거. 구이 다 타겠어. 구이 다 타겠다. 어우 딱 좋아 딱 좋아. 야 저 가오리 정신 팔려서 구이 한 마리 더 잡아 보였네. 자 여러분 다 됐거든요. 자 이제 올려볼게요. 우와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드시죠. 오 우와 이거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친 건데 이거? 이거 뭐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초베르 우와 역대급 생선인데? 너무 맛있어요. 추베르 하셨어요 형님? 추베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아 진짜요? 이 생선이?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 쫀득쫀득하네. 참돔만 좋아해요? 이걸 더 좋아하는데 계속 안 잡혀가지고. 아 간장 찍어요 먹어봐요. 추베르? 양천가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뱃살 훨씬 맛있네. 이쪽 말하는 거죠? 뱃살이거든요 뱃살. 바로 먹을게요. 추베르 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이게 고등어랑 비슷하네요. 약간 겉껍질 타서 그 식감도 그렇고 고등어구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딱. 근데 훨씬 더 양망코 그런 느낌. 자, 간장 찍어가지고 슈베르. 주디야 너네 아버지가 뉴질랜드 넘버원이다. 신기해.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이거 먹었잖아요. 낚시 걷어서 매운탕 바로 하면 돼. 바로 걸려있으니까는 300m 땡기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거 먹어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물 끓여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참돔 남은 거 그거를 육수로 해가지고 우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 한번 우려봅시다. 제가 땡기는 게 약간 벌칙 개념이거든요. 가격을 짜가지고 신 사람이 땡기기. 그래. 아 내면 지는 거. 어서! 아, 내면 지는 거. 나. 솔직히 목 낼게. 저 빠낼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심리전에서 진 적이 없어요. 나도 진 적이 없어. 가위바위보. 언제 올리냐. 형님, 걷기 전에 물 먼저 한번 올려주시죠. 까쉐. 제가 해야지. 우리 호두과식이면 또 혼내니까. 제가. 진짜 쓰레기전이다, 쓰레기전. 누가 더 쓰레기가 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여러분. 헌터빵 형님, 여기다 대신. 그래, 올려, 이 새끼야. 참동, 넣어버섯, 워터야. 워터야. 자, 됐습니다. 빠이.
나 형님처럼 늙고 싶어 진짜. 저 양념 바로 넣어버리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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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가 양념을 된장 가져왔고 고추장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스푼씩 딱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지요. 그리고 심지어 라면 또 있습니다. 피날레다 피날레. 아, 라면 빼면 안 돼. 절대 빼면 안 되죠. 양념도 오시오. 우리 서포터 형님 역시. 자, 고추장 한 스푼. 아유 뭐야? 이게 뭐야 나? 우리 와이프가 여기 와서 맛있는 거 해 먹으라고 해주라고. 아. 그래가지고 어? 한 명 빼고 다 동생들인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에 구독자만 하면 다 형이야. 다 형이라고 불러. 아니 무슨 형님까지 저를 쓰레기로 만듭니까? 형님 까망아. 야 초짜야 저 걷어봐라. 된장 넣었어요? 된장 아 넣어줘. 좋습니다. 마늘 마늘. 아 멋있어. 쓰레기 주워주세요. 마늘은 다진 마늘로 넣어줘야 됩니다. 오 뒷면으로 싹 갈아주고. 갑자기 고향 생각나네. 동구박 과수 원샷. 안 웃는데 또 아 미안해. 아 이건 아닌 거. 다지마늘 싹 넣어주고. 다 던지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할 수 있어요? 라삭 사무라이. 야 뭐야. 아 이러다가 너 채널 다 껐다. 자 싹 다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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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달랑달랑달랑. 내가 왜 리스펙을 하는지 알겠죠? 머리 아프다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쉬면 안 돼. 빨리 가자 가자 이제. 아씨 요령이 생겼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팔 아파지면서 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드 끈을 쓰면서 하면 괜찮아. 어 근데 팔이 지금 거의 팔기했는데요 형님. 그 와중에 가오리 또 왔네. 우와 뭐야 지겹다 이제. 형님 아직 200m 넘게 남았을 것 같아요. 몇 미터 던졌어요? 별로 안 던졌어요. 한 350? 근데 원래 항상 손으로 이렇게 감으세요? 상황에 따라서 전동 드릴 있잖아요. 옆에 낀 다음에 빵 돌리는 거요? 왜 안 들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다음 컨텐츠. 왔어요? 왔어 왔어. 일단 한 마리 참돔이요? 참돔. 와 참돔 진짜 징하다. 아 뭐야 애들 부르셨어. 아 참돔. 자 여러분 지금 참돔 잡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카와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카와이를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카와이로 매운탕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카와이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고등어 취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6자 7자 8자까지 나온다 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맛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맛을 볼게요. 여기서는 미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거의 숭어. 숭어 같네 숭어. 그런데 여기는 숭어는 없어? 숭어도 있어. 아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지 왜? 그러니까 안 오나? 연안으로? 숭어는 어쨌든 기수 지역에 많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러면 요거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손질 이렇게 다 해주시는 까마귀한테 진짜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들이 시킨 거잖아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얘는 또 비늘이 약간 숭어 같기도 하다. 근데 이거 니가 좀 아니 알겠습니다. 저저저저저저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아... 먹다가 이빨에 카와이 비늘 껴버리면 열받잖아요. 그거 이쑤시개로 바로 쓰시지요. 비늘이요? 어. 나 아까 이거 이쑤시개 썼는데 자 이 아 이 새끼 선 넣네. 와 진짜 나왔다. 이거 이거 화면 껐을 때 이거 아 뭐야 일로 와봐 하고 참돔으로 뺨 X나 때리고 봐. 이제 나머지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백가덕이 야 됐다고. 캐릭터 좋은데. 머리 내장 요거는 챙겨두도록 할게요. 신장 똑같이 긁어주고. 형님 머리 아파요 진짜? 약 드릴까요? 지금 참이 됐나? 머리 아픈지요? 내가 봤을 때는 형님 너무 무리했어요. 첫날에? 첫날에도 그렇고 다음날에도 형님 혼자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30분 자고잉? 네 30분 자고 나가가지고 그날 1시간도 못 잤잖아요 결국에.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손맛이랑 좀 봐야지. 낚시인의 꿈 아니냐 뉴질랜드가. 그렇죠 형님. 저 캐리어 약 있어요 드릴게요. 아, 있어? 네. 역시 까마귀님 정신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쳤다 형님.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진짜 까망의 실제입니다. 컨텐츠가 먼저요. 사랑의 매점 맞아. 아 죄송합니다. 얼 핏대 섞어봐. 이야 이 와중에 너무 맛있게 끓고 있다. 우와 이거 보세요. 다 익었네 이거는. 쭉 우려낼게요 이거. 지느러미 잘라주도록 할게요. 야삭 쌈레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다 연기입니다. 형님 그 콜라캔 뒤로 하세요. 그걸로 대가리 찍어버리니까. 자꾸만 선을. 우와! 뒤진다, 건들면은. 발목 오늘, 이렇게 되는 게. 오늘 전에 저렇게 되는 거. 우와! 우와! 씨, 표정 봐. 우와! 한 번. 우와! 이야, 미쳤다. 우와. 자, 이제 한참 팔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라면까지 넣으면 아주 그냥. 이거 양들. 다 연기입니다. 형, 다. 받아줘요. 뭐 형이 아, 무섭게 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아유 기가 막힙니다. 안에 물고기 한번 열어볼게요. 어이구야 너무 맛있겠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비법 소스를 넣어야죠. 그렇죠? 이야 씨. 아 뜨거워 씨. 여러분 이거 다 연기입니다. 다 아니, 연기에 다. 방금 전에 까망이님 편들 주려 했거든. 가만 생각하니까 어저께 둘이 마셨던 거 생각. 와 이렇게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네, 형님 네, 드셔보세요.
아 시원하다. 한국에 막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못 먹죠. 그렇죠. 이거 못 먹죠. 네. 아 우리 또 형님 한번 드셔보셔야죠. 이거 주시. 뜨겁지? 아... 밥 있어야 되는데. 와 일단 라면 넣죠. 라면 쫙 끓여가지고 한번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카와이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아 이 잡자마자 오마카세 처음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드론이 없었다면은 요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자자 박수. 우리 셋이 원투 왔잖아요. 개 잡으면서 자빠지면서 쳐먹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이야 이 미쳤다. 자 우리 제일 연장자인 헌터빵부터 이렇게 보내네. 이러고 나서 카메라 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먹으라고 진짜 처먹냐 ㅅ발로. 오요 하나도 내겄다 이렇게. 자 잠시만 대충 올라오네요. 일단 일단 뒤집니다 형님. 지금 초짜님 목소리 당황한 게 어제 살려달라고 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게 살려달라는 거냐? 내가 그랬다고? 알지 옛날부터 때린 사람은 기억 못 잊어.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진짜 근데 오늘 진짜 까만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와 짠 한번 할까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연 한번 보세요. 와 카와이란 사연 처음 먹어본데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초베르. 추베르? 추베르?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야, 이거 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선도 맛있는 건 아닌구나. 미끼를 쓰는 고기들은 진짜 다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국물 바로 먹어볼게요.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국물 미쳤다. 와, 이게 형님 밥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진짜 밥 있어야 되네. 형수님이 해주신 것보다 훨씬 맛있죠? 아니요. 진짜 잘하신다니까. 와이프가 최고지. 아니 근데 뉴질랜드까지 와서 캠핑카에서 직접 잡아서 세 가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경치좋은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바로 먹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뉴질랜드에서 하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부담 없이 요리하고 그냥 건지면 잡혀있으니까 그거 바로 먹고 이런 게 가능한 게 전부 다 빠도니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론나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까마귀님 초짜형님도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때린다고 했죠? 다음 뉴질랜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헌터 파이어. 이제 다 같이 그냥 시간 씨.